기다렸는데 문자가 또 오더라고요. 생방 중이라고 와서 같이 보자 라는 이런 문자가 왔었어요.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며칠 지나니까 테슬라 이렇게 딱 치면 나올 겁니다. 오늘은 제가 왜 왔죠? 저번 시간이 이어서 드디어 왔습니다. 테슬라 사고가 났었지 않습니까? 알지, 사고 안 났지. 사고가 날 뻔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어디에다가 제보를 했습니까? 경찰에도 제보를 했고요. 한문철TV 거기에도 제가 문의를 넣었습니다. 결과가 왔어요. 그 답변이 달리더라고요. 답변이 달렸는데 위험분이라고 해서 한문철 변호사님은 영상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거는 영상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신 답변을 해드리는데 뭐 아마 사고 났으면은 과실이 상대차가 뭐 높게 잡혔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아 컨텐츠 물 건너갔구나. 그 그치 뭐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럴 수 있겠냐 했는데 영상이랑 쇼츠를 올렸잖아요. 근데 쇼츠가 조회수가 300 많이 나왔어요. 아주 그리고 뭐 역동적이잖아. 은증이에 저게 자식 약간 이런 느낌. 어? 그랬더니 연락이 다시 왔어요. 근데 그 휴대폰으로 이제 문자가 오거든요. 누구님이 답변을 뭐 달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문철 변호사님이 답변을 달았다고 알림이 왔길래 어? 뭐지? 끝난 거 아니었나? 그래서 다시 들어가니까 답변이 달렸더라고요. 한문철 변호사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오토파일럿이 한번 회피하고 난 이후에 제가 한번더 조작을 해가지고 피했다. 그 뒤에 조향을 더 하지 않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자율주행이 전부 다한 건지 아니면 제가 개입을 많이 한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걸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답변을 했죠. 오토파일럿이 한번 피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고 놀래서 꺾었다. 근데 꺾고 나서는 핸들을 얘가 알아서 그 핸들을 강하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핸들을 세게 조향하지 않고 이렇게 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핸들을 완전히 이렇게 누른 게 아니고 손은 대고 있는데 사실상 조향은 하지 않는 상태. 핸들이 알아서 막 이렇게 막 움직여가지고 진짜 그랬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남기고 기다렸는데 문자가 또 오더라고요. 생방 중이라고 와서 같이 보자 라는 이런 문자가 왔었어요. 한문철 TV 라이브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링크 오고 함께해요 하트. 보니까 그날에 생방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어.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며칠 지나니까 테슬라 이렇게 딱 치면 나올 겁니다. 오 여기 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을 했는지 저도 끝까지는 못 들었거든요. 여러분들하고 보려고 한 중간 1, 2분쯤 보다가 끝까지는 안 봤습니다. 제가 테슬라를 예찬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AI에 대해서 이분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제가 잘 가고 있는데요. 2차로 가고 있죠. 그런데 칼치기! 어떻게 됐어요? 야, 다시 봐도 다시 한 번. 미친놈이네, 어차피 진짜. 그냥 간다. 아, 2차도 안 부딪혔고요. 2차도 안 부딪혔대요. 와, 저 상황에서 어떻게 안 부딪혔죠? 그치. 이분이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켠 테슬라와 옆에 붙어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사고 유발 차량. 지난 12월 9일에 아, 제목 있었던 잘 일인데요. 지었다. 사람이었으면 휙 들다가 옆에 있는 사람 부딪혔을 것 같아요. 그치. 만약 이런 경우 사고 났으면 과실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100대 빵이죠. 그게 칼치기잖아요. 100대 그 빵이래요. 차랑 그 차를 피하다 옆에 3차로 차 부딪혔으면 그 차가 100% 잘못이에요. 100대 그 빵이래요. 차랑 부딪혔으면 100대 빵. 그차 피하다 이런 사고도 100대 빵. 제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질문자가 많이 돌리려 해도 차가 알아서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 제어하면서 브레이크 잡은 건가요? 제가 이걸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예, 저는 조금 더 핸들을 틀었고요. 걔가 요 부분은 모르겠어요. 휙 돌리고 조금 트는 거지 이건 모르겠는데요. 저는 조금 더 핸들을 틀었고 완전 그 이후 휘 조향은 차량이 스스로 까지는 진행했습니다. 아니었지. 왜냐면 똑똑하네. 그렇게까지 그 상황에서 빨리 틀면은 차가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는 아무리 급해도 앞으로 확 돌리진 다른 과제들이 않았거든.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일단 세게 했어도 지금까지 얘가 안 풀렸을지 모르겠네. 진짜 큰일 날 뻔했고요. 칼치기는 제가 자율주행차 못 피할 줄 알았는데 아 그걸 갖다 알고 피했다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 진짜 기가 막히긴 했어요. 댓글창 읽어보라고요? 눈쟁이님 제보 왜첫 번째 나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아니 여기서도 난쟁이가 칼치기가 아니고 일부러 갖다 박는 건데 근데 사실상 실제로 느낀 거는 이놈이 나랑 사고 내려고 일어나라는 느낌이긴 했어요 진짜.
차선도 명확해야 하고 카메라 열 대 전부 다 정상 작동한다는 절대적인 조건을. 근데 이제 카메라가 한 대라도 살짝이라도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얼룩 때문에 좀 많이 안 보인다던가 막 이러면은 경고 알림이 뜹니다. 애초에 오토파일럿 킬 수 없게 해버려요. 카메라가 뭐 한 대가 문제가 있다, 오토파일럿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고 애초에 뜹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만족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오토파일럿이 꺼지던지 아니면 애초에 킬 수도 없게 됩니다. 아예 못 켜요. 그게 장점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은 제가 원했던 대답, 저는 궁금했어요. 저렇게 해서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100대빵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8대2, 내가 결국에는 피해서 사고가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런가 싶었는데 무조건 100대빵이라고 합니다. 저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회피해서 오른쪽 차를 박았더라도, 나는 오른쪽 차를 회피해서 박았으면 그래도 내 가슬이 좀 잡힐 줄 알았는데 100대빵이랍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저런 걸 그냥 뭐 투표 같은 거 안 받고 확실하게 그냥 얘기한다는 건 뭐다? 99% 이상 100대빵으로 받을 수 있다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요거 답변 온 거는 그렇고, 경찰 쪽에도 그거를 했잖아요. 규화가 신고한 스마트 국민 제보가 접수되어 평택 경찰서에 배정됐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얘기가 없네요. 저게 이제 12월 18일자인데 배정됐다는 거는 뭐 캔슬되거나 하면은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번호판 완전 식별됩니다. 글박 하나도 안 흐려요. 번호판 제가 완벽하게 찍은 거 보면은 진짜 누가 봐도 보입니다. 빼박입니다. 진짜 완전 빼박으로. 근데 제가 신고한 기한이 조금 더 지났다 보니까 사고 안 나서 스킵당하지 않냐고요? 사고가 안 나도 그냥 스킵되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과속도 사고 안 났으니까 스킵하겠네요? 아니잖아요? 문제되는 행위를 했으면 처벌받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문화상품권 하나 정도 가지 싶기는 한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때 일론 머스크한테 트위터 보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거 일론 머스크한테 하나 보내야겠다. 답변도 안 올 것 같긴 해요. 답변 오면 컨텐츠로 쓰면 되는데 답변도 안 올 것 같긴 해. 그리고 그 아직 메일 안 오지 않았나요? 오른팔씨? 그 뒤차 블랙박스 아직 신고 메일 안 오지 않았나요? 아직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혹시라도 보시면은 뒤차분, 아 나 진짜 너무 궁금해요. 뒤차에서의 그 시야, 3인칭 시야, 1인칭 게임으로 본인이 개쩌는 플레이를 했는데 그게 3인칭으로 봤을 때 어떤 플레이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게임에서 봐도 솔직히 말해서 궁금한, 내가 1인칭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상대가 나를 봤을 때는 도대체 어떤 화면인지, 그건 게임할 때도 똑같거든요. 근데 실제에서도 내 차가 저런 회피 무빙을 조졌으면은 오 과연 어떤 무빙일까 궁금하거든. 그래서 뒤차분, 차주분 혹시라도 보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한문철 TV 등장 못할 줄 알았는데 등장해서 아 감사합니다. 컨텐츠를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더 좋은 컨텐츠 하나 찍어 오도록 찍고 올려고 해도 찍을 수가 없죠. 사실상 사고는 그렇네요. 아, 다음에는 차 위에 3D 카메라를 항상 운전할 때마다 장착해서 360도 카메라를 달아놓고 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역동적인 싶습니다. 근데 저런 야간에는 사실상 카메라 화질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서.